때려 죽이고 싶지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되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지전능한 우리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진짜 신령님께서 저놈은 안 되는 놈이다. 네. 저놈은 쓰레기다. 네. 짝사랑 해본 경험 있으세요? 있죠. 몇번 정도? 한 번? 한 번? 어느 기간 동안? 아, 그래도 1년은 갔던 것 같아요. 아, 1년 동안?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한 22살? 그분은 몇 살이었어요? 그분은 조금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그리워요? 아니요. 좋은 여자 만나고 있겠죠. 네. 이제 그때는 네. 선생님이 부속인이 아니셨는데, 네. 지금 이제 부속인이 되셨잖아요. 네. 이런 고민들 많이 갖고 오실 거예요. 짝사랑 하는 그 대상자가 너무 좋은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 얘기 네. 좀 해주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무당한테 찾아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방법을 한번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네. 시청자들이 보고, 네. 아, 저거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인간이 못 해내는 일들을 저희가, 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방법들이 있죠. 부적이라든가. 이게 사람을 점사만 봐서는 모든 지간에 해결은 안 되거든요. 갈 길은 정해드릴 수는 있어도 해결은 할수 없기 때문에 뭐 비방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합을 맞출 수 있는 굿이라든가 등등등 많기 때문에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마음만 열어주신다면 사람 마음 없는 거 그만 이제 소갈이 하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많은 상담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식 낳아줬는데, 네. 엄한 데 가서, 응? 사랑 주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럼요, 돌아올 수 있죠. 때려 죽이고 싶지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되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지전능한 우리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짜 신령님께서 저놈은 안 되는 놈이다. 저놈은 쓰레기다. 하지 않는 이상 너네는 절대 이어져서 안될 운명이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신령님께서는 절대 저희의 믿음에 배반하는 일은 안 하십니다. 선생님, 그 네. 무속에도 큐피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랑의 큐피드가 있죠. 화살 한번 이렇게 쏴주세요. 선생님, 저번 사람과 달리 오늘 굉장히 이제 끼가 많이 나오시는데, 파이팅 넘치죠. 점점 이제 카메라에 선생님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더 깊고 심오한 무속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하러 오세요. 네.